이미 폐경을 한 여성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나요? 그럼요. 그렇게 또 질문할 줄 알고 미리 준비를 또 했는데, 이 평균 나이 50세인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, 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골밀도가 약 1.8배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. 또 폐경 여성의 뼈 손실 속도를 예측하고 뼈가 얼마나 빠르게 재형성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있는데, 이 지표를 측정해서, 즉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이 지표를 측정했더니 MBP가 혈액의 오스테오칼신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즉 MBP가 뼈의 재형성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. 아, 그럼요. 골밀도가 빽빽해지면 그골 강도도 세지는 건가요? 네, 그럼요. 골밀도가 채워지면 당연히 골 강도도 세지게 됩니다. 이미 폐경을 한 65에서 86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매일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골 강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뼈 형성 지표도 좋게 개선됐다고 합니다. 즉, MBP가 폐경 이후의 중년 여성에게도 뼈를 재생시키는 데 영향을 줘서 골 밀도와 골 강도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은 칼슘도 먹고 MBP도 먹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뼈 건강하면 역시 칼슘을 빼놓을 수가 없죠. 그렇지. 하지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칼슘은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체내에 칼슘이 과도하게 돌아다니다가 동맥벽에 딱 붙어서 쌓이게 되면 맞아. 동맥 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고 고혈압, 부정맥, 심근경색 등과 같은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적절히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 10월에 건강노화 2020에서 2030이라는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. 노인 건강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, 이 고령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. 이제는 그래서 질병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심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생긴 거거든요. 2019년에 노인 인구가 10억 명이었어요. 근데 2030년에는 14억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,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아주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.